여기만 여기만. 모르겠어. 아니 이 구조물만 안 만지면 되잖아. 올라가면 될 것 같아. 안 만지면 될 걸? 혼나? 아니 혼나? 안 보여. 안 보여. 키가 작아. 이쪽 올라가지. 이쪽으로 도와주세요. 네. 아, 아쉬워. 아쉬워요? 네. 아쉽지. 또 해. 또 해. 일어봐. 일어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도 일할게. 어떻게든 올게. 신장 할게. 버블로 난리가 났던데. 아니야, 야간 알바라도 할게. 얘랑 뭐 준비하고 싶다는데? 뭐. 종현이가 나를 어떻게 알지? 알고 있는 줄 알고 다 알지 안 맞는데. 저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종현이만의 계획. 종현이가 나를 어디 세우고 있냐고. 역시 무대가 있어야 돼. 귀여워. 떨어지겠다. 조금만. 떨어질 것 같아. 이게 좀 안정적으로 서봐. 일어나다 얘. 아, 야! 니에라 애드립이 점점 늘어.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잘 받아주는 거 여기 또 카페 하고 있잖아요. 어! 맞아! 잡았어? 내일까지야. 10월 지났잖아. 가 있는다. 니에라 공연할 때 많이 더워? 땀 아까 엄청 흘리던데? 엄청 더워요. 그때는 에어컨이 안 나와서. 아 진짜? 객석에 에어컨을 틀어야 무대까지 오는데. 우리 추운데. 여러분이 좀 따뜻하게 입고 싶어요. 아 세게 틀어달라고 우리 따뜻하게 입게. 아이니분이 누나야? 누나예요. 어, 진짜 네. 진짜 동안이세요. 아니 소라댄스를 좀 어떻게 고기 춤 먹고 아 진짜 바이러스 춤출 때 그거 박수 오. 샤한밤은 연말에 할 거야? 쉬세요. 아, 안 돼. 쉬세요. 아니요, 아니, 쉬면 아니, 안 돼요. 아니, 군대 가기 전날까지 열리래. 어? 일단 11월에는 저도 좀 중간에 시간을 갖고. 좋아. 여러분들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라방을 할 수 있어 할게요. 좋아요. 저도 라방 안 할 수 있어 오래됐고. 다음 밤은 거기 12월에 진짜? 다음 밤은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오빠 워치는 이제 안 해요? 접었어요. 접었어요? 에이. 12월에는 샴바 하면 12월도 끝날 것 같아요. 솔로 컴백은? 솔로 컴백은 2026년 2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오케이. 2028년? 26년? 26년? 10월 28일. 방송 활동도 하자, 이번에. 갑자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서울은 서울도 근데 일단 지금 연말에는 샴바 대관을 좀 알아보면서 알아봤는데 대관이 아예 없어요. 12월엔 좀 어렵죠. 연초도 좀 힘들더라고요. 연말 연초는 힘들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팬미팅은 좀 제한테 얘기해주세요. 팬미팅 해주세요. 수인이한테 DM 많이 보내주시고 아, 이렇게 일을 넘겨 유튜브는 리키랑 유튜브 아 우린 살아있다니 저희가 지금 다시 재기를 하려고 했으나 쉽지가 않았어요. 왜? 여러가지 일정들도 있었고 바쁘지. 11월은 진짜 쉬고 싶어서 제가 힘들었어. 너무 열심히 산 건 확실하죠. 인정. 인정. 브이로그는 저기 대만 브이로그 올라왔잖아요. 1일차. 글쎄요. 아, 또 올라가겠죠. 된 게 없어가지고. 서울에서의 브이로그. 5일이 됐어, 브이로그. 방송진 아저씨가 준 건데 받으신 분 떨어져 본인이세요? 받으신 분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서 제가 들고 왔어요. 아 누가 그랬어? 들고 왔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아니 이게 뭐 오늘이요? 매장님 이거 주신 거 모르겠어요. 아니요 제가 한 번씩 생각했는데 영국을 보러 갔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톨이가 된다고 생각이 되겠지. 제가 끝낸다 그러는데 매니저님 지금 토크쇼 하자. 모기춤 쳐달라고 하는데요. 좋은데요? 니에라 모기춤 한 번만 쳐줘. 모기춤이야? 노래 부르면 좀 말을 잘 못해. 노래 부르면 아, 광수는 보고 싶지 않아. 내일 쳐드릴 테니까 내일 마무리할게요. 누구요? 대만 팬미팅은 내년에 해요. 저기 초서 기억이 안 나서. 내년에 언제 해요? 1월이라고 한 거 같아요. 2년 넘게 컨트롤이랑 비행기 잡아야 돼.
1월까지 많이 가는 게 좋잖아요. 월천지 다른 문제를 낼게요. 아, 네. 아, 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매니저님 기억 나시나요? 저희는 공지를 빨리 낼게요. 차라리. 아. 저희는 대표님은 끝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차에 가셔서 올려주시는 거죠? 아니, 이거는 저희도 중국적인 확인을 해야 되지만 좀 확인해야 되니까. 다음에 좋은 것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공지에 보도록 할게요. 좋아. 너무 좋았어. 퀸즈 해줘서 고마워. 맞아.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진짜 고마워. 고마워. 니에랑 궁금한 게 그 퀸즈에서 옆에 이렇게 막 이거 카메라인 척 하는 거야? 이거 막 이렇게 몸이 안 움직여 할 때. 아, 이거 조종 때. 조종 당할 때. 그게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야? 궁금했어. 멘추님의 디렉션인데. 뭘 의미하는 거야? 조명을 맞추고 조명. 조명을 맞추면서? 근데 그 조명이 저희가 해볼 테면 해봐 할 때 그 조명이 저희를 쏘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래는 그 테이블을 옮기는 게 거기 안에 강풍기가 들어있어. 맞아. 근데 그 바람이 강풍기가 저희한테 안 와서 아~ 그래서 그 장면이 약간 의미가 없게 된. 아, 나는 뭔가 그게 CCTV 같은 역할인가 했어. 지켜보니까 막으려고 하는 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시면 항상 궁금했어. 그거 저거를 왜 저기 와서 뭐 하지? 저도 그래요. 생각해 많이 하는데. 퀸즈의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 뭐야? 퀸즈의 제일 좋아하는 방법? 저는 메리 넘버. 매진 어떤 거? 이지영 남. 아 그래. 그 점퍼를 좋아하고. 좋아. 저 보야저 보야저. 이거는 내일도 오시면 신나게 웃어주세요. 네. 막공이니까 내일. 왜? 길었던 느낌이라서. 난 좀 짧았는데. 저는 지금 1월부터 시작되니 이거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 뮤지컬 세계 진짜 대단. 이미 거의 그래요. 11월에 저는 출근을 좀 하고 목도 좀 써야 하니까. 오! 그리고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조만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못 가봐서 극복이다. 저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너무 웃겨. 민정상에. 민정상에. 거의 우참 챌린지 아니야? 이번 공연? 계속?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어제는 진짜 참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참고까지 괜찮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내 정신은 한타가 좀 많은 것 같아. 참 되게 여러 가지를 선물하는
수고하셨어요. 니은아 너무 재밌어. 너무 너무 이쁘다. 내일 다 오시죠. 너무 이쁘다.